안녕하세요. 피그 드로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대신 뭘 준비했냐면 제가 연필 인물화를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들도 연필 인물화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요즘 제가 연필 인물화 강사 지원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왜 연필 인물화를 좋아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연필 인물화를 다른 분들과 함께 같이 하면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거나 하시면 같이 연필 인물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처음이 있었고 지금도 물론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처음이 있었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서 어느 정도 이 그림을 통해서 힐링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저희 이 기쁨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연필 인물화를 좋아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목 그대로 있어요. 연필 인물화가 뭐예요? 연필로 그림을 인물화를 그린다는 거예요. 연필 너무 재료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창한 보세요. 연필 인물화 할 때는 거의 이런 걸 사거든요. 스테딜러라는 연필을 사요.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섞여 있긴 한데 6B부터 뭐 다양한 엣지까지 다양한 연필 심이 들어있는 이 세트를 사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질 않았어요. 사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연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스케치북 하나 있으면 되고 스케치북 없으면 A4G 있어도 돼요. A4G 있고 연필 있고. 자, 첫 번째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부담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된다. 제가 마음의 치유를 얻으려고 취미생활로 연필 인물화를 시작한 건 맞아요. 맞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림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미술을 아예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응용미술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시각디자인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 가까운 분야였고 완전히 그 손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그래픽과 일러스트나 손그림을 다양하게 하면서 대학생활을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는 거의 컴퓨터 그래픽만 했어요. 시각디자인 쪽, 웹디자인 쪽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좀 큰 회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디자인 일을 했지만 손으로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양한 사파나 일러스트를 그려서 웹디자인에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연필 인물화였습니다. 인물 그리는 게 뭐 미대 나오면 다 잘하시겠죠. 아무래도 뭐 대생이나 소묘나 그 석고상 같은 걸 기본으로 소묘 시험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서양학과처럼 크로키나 뭐 인물 누드 크로킹 그런 거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로망이 저에게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제가 뭐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고 회사를 다니니까 학원 가기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연필 인물화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그 작가 선생님께서 이 스케치북을 사라 사고 연필을 사라 이런 세트 연필을 사라. 하지만 저는 요거는 사지 않고 요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필은 그냥 사피 연필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제 나름대로 소모를 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갔죠. 하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처음부터 눈, 코, 입을 배우고 뭐 차곡차곡 배우긴 했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뭐 그러지 않고 저는 바로 올라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그림 그리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좀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숨기면서 저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한 번씩 수정해 주시고 정말 어색하죠? 어색하고 구도도 이상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완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힐링이 됐죠. 우리 아들 그때
그리다가 예, 조금 멈추긴 해요. 했어요. 그리고 뭐 같이 사진 찍은 것들도 그리기도 하고. 저 인물화 배울 때는 기초반, 중급반 뭐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가지고 개인의 그런 개인의 스케줄. 스케줄이 아니고. 아, 진도가 개별적으로 다 달랐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을 보고 두 시간 동안 그리다가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틀에 박히지 않고 내가 그리고 싶은 사진을 가져와서 그리고 완성하고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달 동안 꾸준히 배우긴 했는데 아무래도 느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예. 그냥 취미 생활로 했었고 내가 이걸 꼭 하자 뭐 그런 뭐 목표가 없었으니까. 공유인데요. 공유님, 공유 배우 공유님인데 너무 안 닮았죠? 처음에 했을 때는 안 닮아서 다시 했는데도 여전히 안 닮았습니다. 이미지를 내려고 하긴 했는데 구도도 안 맞고 뭐좀 예쁜 여성분들은 좀 어느 정도 표현하는데 좀 예쁘게 그리면 되니까 그나마 좀 닮긴 했었는데 니쿤이죠? 니쿤. 그리고 셜리 배우님이 안타까운 사연이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울증이나 그런 거 걸렸을 때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들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스케치북 한 권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거의 다 채우고 나름 뭐 일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려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 사진들도 계속 갖고 와서 예, 그려보고 조금 닮았죠? 구두심씨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북 한 권을 거의 다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죠?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된다. 재료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건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한 15년 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5년, 14년 말, 14년에서 15년 사이 됐을 때, 둘째 아이가 되게 심하게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심하게, 한쪽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두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살이 너무 그랜저 바퀴에 아이의 다리가 껴서, 이 차가 왔다 갔다를 한 거예요. 아이 다리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그 아줌마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서 애 다리 살을 완전히 다 긁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 이 발가락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살이 다 파헤쳐지고 그 안에 인대하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살점이 다날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렸고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그리고 나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피부가 다 붙을 때까지 또한 달을 기다린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가해자가 50대 주부였는데 한 번도 병원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사람으로서, 야, 진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수 있다는,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낀 시기가 그때였어요. 너무 주체도 못하고 애는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매일매일 그 생사를 알코올로 소독하고 염증 생기지 않게 드레싱을 하는 게 제일 큰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아이는 정말 자지러지게 울었거든요. 그 모습을 매일 보면서, 와, 정말 그 가해자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거를 이겨낸 게이 그림이었습니다. 가끔씩 아이가 이제 아플 때가 있다가도 기분 전환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진을 찍죠. 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울 때도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울 때도 많았고. 그리고 보시면 예, 사촌들하고 오빠하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병원에서 산책하는 그런 일도 많았고. 정말 저도 너무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때 또애 아버지는 애 아빠는 다른 출장을 좀 오래가 있었거든요. 네. 거의 뭐몇 개월 정도의 그런 출장. 그래서 거의 저 혼자서 애들 둘을 다 병원에서 데리고 두달 동안 살았는데 아 진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았어요. 우울증의 끝판왕과 신경질과 히스테리. 근데 히스테리 부릴 때는 없고 아이는 맨날 아프다고 울고 힘들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림은 사진을 보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걸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리는 저를 보면서 아이도 같이 좀 뭔가 차분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딸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픈 거를 우리 엄마가 아 이렇게 마음 아프게 생각해주고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마음 깊이 나를 위로해주고 싶구나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옆에 그 병원에 보면 밥 먹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 위에 있는 거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아이는 옆에서 자기도 그리고 싶은 거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의 발끝부터 여기까지가 다 살점이 다 빠져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이 살이 차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붕대 같은 거긴 한데 이게 뭐냐면 줄기세포 무슨 그런 약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제죠, 치료제. 이 붕대에 줄기세포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의 피부가 아이의 살이 빨리 돋아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엄청 비싼데도 이 선생님 우리는 어차피 뭐 교통사고 보험이긴 하니까 비용 상관없이 최대한 정말 우리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진 선생님이세요. 예, 저희 갔던 병원에 그때 레지던트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잘생기시고 차분하시고 너무 좋으셨는데 진짜 정성어리게 이렇게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아이는 울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려고 아이는 빽빽 울고 있는데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렸어요. 하루 종일 그린 것 같아요. 어차피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고 아이 씻기고 뭐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얘가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갈 때마다 업고 가고 업고 오고 뭐 그런 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계속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림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께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원본 보여드리고 복사를 해서 액자에다 꼽아서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본인의 SNS에다가 이 그림을 올렸는데 정말 반응이 엄청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뭐 병원에 병원비는 냈지만 뭐 선생님께 정말 더 감사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걸 드리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냈죠. 저도 힐링을 얻었는데 선생님도 나름 보람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그렸어요. 쉬는 시간에 뭐 휴게실에 가서 큰 아이는 학습지하고 작은 아이는 색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소소한 일이지만 사진을 찍어서 매일매일 그림 일기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링겔 주사를 꽂고 있으면 이 링겔이 한번 꽂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혈관이 막힌대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링겔 바늘을 새로 꼽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뭐 폐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와서 링겔 꼽을 때마다 정말 병실이 떠나가게 자지러지게 오는데 우리 아이는 그때 만으로 4살이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5살, 6살 만으로 4살이었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다리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이 골절되고 살이 뜯겨져 나가는 다리를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바늘을 꼽는 건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정도는 나쁜 것도 아니구나.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좀 예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약간 설정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것도 액자로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케이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그림을 받았다고 해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그렇게 그림 그린 거 정말 뭐 돈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한 마음에 어차피 노는 시간에 그림 그린 거를 선물로 드린 건데 저한테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주시는 걸 보고 저도 감동을 받고 이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또 간호사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팬레터인데 첫 번째 팬레터인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를 또 엄마들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그리고 엄마들한테 선물로 주고 엄마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필 인물화의 그런 장점은 힐링도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뭐냐면 수술하기 직전이에요. 수술실로 이제 들어갈 때 우리 아이는 만으로 4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마취가 되면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아이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많아요. 뭔가 그때 뭐 아프게 한 것도 없었고 그냥 이 링겔 주사에다가 마치 약을 넣기 바로 직전인데 막 겁이 나서 울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쪽 손은 발꼬락을 잡고 한쪽 손은 이제 링겔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울고 있다가 주사가 들어가니까 몇 초 만에 애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무표정으로 몇 초 만에 픽 쓰러져서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아이를 다치지 않게 엄마가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부 이식을 하는데 엉덩이, 그러니까 아이가 허벅지가 되게 작잖아요. 4살짜리니까. 그래서 엉덩이에 있는 피부를 다 벗겨서 그거를 잘 이렇게 이 수술하는 부위에 맞춰서 오려서 꼬매는 게 수술이었어요. 피부 이식 수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끝내고 아이가 이제 회복실에 와서 마취에서 깨어나서 저를 보고 우는 장면인데 아 좀 미안하긴 한데 사진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달래고 자고 있을 때 그렸습니다. 정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어디가 아프든 모든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들도 힘을 내셔서 아이가 건강해지게끔 많이 힘을 내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다리는 물론 이제 같이 치료를 하지만 여기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엉덩이 허벅지부터 뒤에 엉덩이까지 살을 대패로 이렇게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살점을 대패로 얇게 떴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안까지의 멀쩡한 엉덩이도 소독을 해야 되는 게 됐죠. 그래서 매일매일 다리와 엉덩이를 소독하면서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사진을 찍는데도 병원에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되게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액자에 넣어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 사고가 나고 한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가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봐 주셔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바쁘고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조언해 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그림도 역시 아이와 같이 오빠가 노는 장면. 아이가 그때 여름방학이어가지고 병실에서 여름방학 내내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세 식구가.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반찬 같은 거 해서 날라주시면 그런 거 먹고. 그리고 이거는 치료해주시는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하시면서 소독해주시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피부 이식한 부분에 그 실밥을 다 빼는 장면이에요.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때 실을 하나씩 뽑을 때 정말 아팠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회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넘겨도 되는 건데 굳이 아이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이런 과거를 이런 아픔과 상처를 잘 이겨내서 지금은 남들과 똑같이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다 나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픈 상처도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요. 오셔가지고 매일 오셔서 같이 밤 저녁마다 놀아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거기 병원 밥 정말 맛있었다고 예, 지금도 추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케치북 한 권을 다 그렸던 것 같아요. 다 그려서 제 나름대로 예, 더미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연필 인물화 그렸던 거에다가 제가 수채화 용지에다가 그린 다음에 수채물감으로 컬러링을 했어요. 컬러링을 한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에요. 예. 우리 딸내미의, 밝은 미소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더미북에는 이렇게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들어갔죠? 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했던 그림과 글을 제가 썼어요. 글을 써서,
예, 요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놨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꺼내서 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우리 아이들이 제 독자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 이때 이랬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상처로 남는 게 아니고, 잘 이겨냈다는 자신의 그 대견함? 그런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연필 인물화를 사랑하게 된,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재료가 간단해서.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죠? 두 달 동안.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는 나도 힐링이 되고,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힐링이 되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의 퀄리티가 높아질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연필 인물화를 하게 된 그런 이 그 연필 인물화를 하게 된 계기와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